7번 국도는 부산광역시 중구중앙동유가 옛 시청교차로에서 시작하여 함경북도 온성군 남행면 풍서동을 잇는 총연장 1192km에 달하는 대한민국을 종으로 가로지르는 4개의 커다란 국도 1번, 3번, 5번, 7번 국도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등겨 국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 개통은 1979년 1월 31일 삼척에서 포항까지의 구간이 왕복 2차로 포장도로 완공되었는데요. 부산에서 울산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이 동해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형이 잃지 않은 장거리 국도입니다. 77번 국도, 5번 국도 다음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긴 국도인데요. 현재 구동해고속도로 강릉에서 옥계와 동해시 우회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왕복 4차로 이상 구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7호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웅천리까지 총 6km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흥해우 해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우 해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 중 흥해읍 읍소재지 통과 구간을 우회하여 신설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4월 착공한 후 약 6년 11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130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7,057대로 상가 및 학교 주유소 등 각종 상업시설이 즐비하고 최근에는 초곡 남욱 지구 등 아파트 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교통 지체와 정체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교통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한명리 도로 건설 과장은 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왔던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같이 7호선 달려보실까요?